네, 시청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두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선인데, 네. 흑선 활입니다. 흑이 먼저 돼서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궁도를 넓히자고 이렇게 이으면, 자, 그냥 흙은 죽으면 젖혀서 젖힘에 있다. 나가도 들어가면, 이건 너무 쉽게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삼중도가 되죠. 네. 자, 일단, 그렇다면요. 네. 이수도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 수가 있는데, 이제 가만히 밀고 들어가서 아래가 네. 늘어져 있기 때문에 막으면 나가야 되는데, 단수는 뭡니까? 패는 날수 단수는 이제 패는 있지만요. 납니다. 몰아서 패인데, 몰아서 팬데요. 잊게 이으면 되면 잊고 이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몰아서 패가 납니다. 하지만 그냥 살수 있다면 더 네. 좋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좋은 수죠. 이쪽으로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막고 거의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어서. 뭐, 이으면 빈상각 네. 삼공도가 되고, 놓으면 패가 되고, 패도 아니게 되면 죽죠. 이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될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이게 묘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이어서. 아, 착수금지군요. 네, 이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보고 치는 수가 이 정답입니다. 모양이 보기보다 어려웠어요. 중고급 문제인데. 한집나 있고, 여기 한 집을 안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막아서, 젖혀도, 막는 수가 막아도, 있네요. 이한점 단수를 때문에, 요한점 쳐도 때문에요. 이어서, 이어서 안 되죠. 이을 수가 없어요, 한 점이. 네. 예. 자, 어쨌든 이쪽은 포기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그렇습니다. 집을 안 내야 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아요. 네. 이렇게. 자, 여기서 다른 곳을 둔다면, 안 되겠고요. 이런 데 두는 것도 탄수 쳐서 네, 안 이걸로 해서 되는데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막는 수가 막는 한 수는 있겠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네. 다음 한 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렇게 치중수가 기가 막혀져요. 아. 그러면 이걸 놓으면은 꼭 찔러서 이게 살아가고요. 이어야 되는데 이어도 이곳을 이걸 미리 둬서. 젖혀뒀기 때문에 몰면 이을 수가 없고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걸 잇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몰아서 잡게 되겠습니다. 저측을 치중 가면 죽습니다. 네. 자, 그만큼 수순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 문제가 이제, 복잡해 보여요. 네, 복잡한데, 백선활입니다. 네. 저 활인데, 저두점 있는 수, 옆에 두점 있는 걸잘 이용하면 멋지게 살아갑니다. 바깥의 외부의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고급 문제면 이 문제는 초중급 문제입니다. 백선활인데요. 자칫하다가 패를 내주고 싶습니다. 네. 덥석 두 점을 따내면 목에 쳐서 패인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사활 매끝내기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것만은 알고 두자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사활의 기술묘수 시간입니다. 사활을 잘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세수합을 내다 봐라.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세수합을 내다보고 3초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또 3초가 아니면 10초 정도라도 생각하고 1분 생각하면 더 좋겠죠. 사활 문제는 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최선의 수도 네.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최선의 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예요. 첫 네.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초급, 중급 문제인데요. 흑선활입니다. 그래도 지금 넘자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평범히 늘면 될거 아니냐.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놓는 수가 있어요. 다른 수는 안 되는데 그 그러면은 수가 되는군요. 이렇게 놓으면 유감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를 모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어서 옹독으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붙이는 게 묘수인데, 바다만 좀 좋지만 이것도, 이렇게만 넘어가도 그만이에요. 또 이렇게 해도, 이걸 치면 따서 유감무가 됩니다. 이것은 또 패가 네, 나올 수 이게, 있으니까요. 네.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고 가장 쉬운 거, 이거 그냥 죽으면, 젖히면 삽니다. 이걸 놓으면 이렇게 몰아서 너무 쉽죠. 자, 이어서. 잊게 되면은 이 궁도는 살게 되는 네, 궁도죠. 궁도가 안 나와요. 네. 네, 바로, 빅으로 살게 젖히면 됩니다. 간단한데, 늘어버리면 죽게 됩니다. 네. 그 차이입니다. 이 문제가 고급 문제예요. 딱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군요. 흑선 백, 이제 패인데요. 자, 그냥 쉽게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쉽게 이걸 몇 푸냐. 그냥 젖 끼우고, 막고, 먹여치고.
이음형 직사광이니까. 그다음 있습니다. 이음만 준다면 죽는데 이렇게 들을 네. 수가 있어요. 여긴 따도 됐다는 거 보이시겠죠? 네. 딴다 하더라도 다시 됐다에서 실패입니다. 네. 평범한 건 지금 이건 안 됩니다. 이 모양이 가장 간단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끼운다고 해도 막아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찔러서. 근데 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어줄 때는 흙도 끼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요. 네. 이렇게 되는 네, 수가 이렇게 있나요? 붙이면 안 잃을 수가 없고 젖히면 이게 궁도가 안 나옵니다. 빅이 아니죠. 네, 빅이 아니죠. 이건 네. 최소한 4궁도 정도밖에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이어서 그만이고 먹여쳐도 잡게 되면 모자 4궁이죠. 네, 어차피 5궁도 모양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100도 상대방의 수도 최선의 수를 네,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수는 안 돼. 이렇게 있는 수는 이걸로 안 되고 이건 단수로 안 되고 이렇게 100도 묘수를 내옵니다. 이 수에 이제 흙이 쉽지가 않아요. 이걸 잡으면 여기로 와서 살아있고 참 재밌습니다. 여기로 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묘한 것은 이걸 몰면 이어서 직사광. 그렇죠. 먹여치면 묘한 감 보여요.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이어주면 한 수 늘어진 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가 납니다. 다음에 하면 놔야 단패가 되니까. 그러나 이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따면 처음처럼 살아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묘수가 있습니다. 참, 바둑이라는 그래서 묘유가 이렇게 여기다 둬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하면 여기를 두면 살았고 근데 백이 흙이 이게 묘수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따면은 이으면 죽어 있고 잡으면 이렇게 해서 네. 맛보게 됩니다. 그럼 백도 여기서 어디다 둘까요?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흙이 들어갑니다. 이때 참 좋은 수인데 여기 안 넣을 수 없죠. 네. 자, 그때 들어가서 결국은 쌍방간의 패가 최선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중급 문제인데요. 흑선 104입니다. 우선 패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놔서 여기다 두고 패는 납니다. 패라는 건 이렇게 해서 잡을 때 여기를 몰면 몰아서 예, 이 패가 되죠. 따내서 패가 됩니다. 패는 실패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막는 건 이렇게 이어서 수상냄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뭔가 묘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흑선인데 이 구자가 묘수예요. 네. 자, 만약에 이곳을 막아준다면요. 그때 이제 넘어가 버려서 그만이고요. 네. 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끊습니다. 나갈 때 주위를 조입니다. 이건 안 보여주셔도 알겠죠. 이렇게 그렇죠. 젖히기만 해도 네. 양자충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최강수예요, 여기서. 수술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있는 것. 이때. 이 장면이 지금 여기죠. 네. 이었습니다. 이때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앉을 수가 없죠. 자, 끊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주위를 조이면 이제 유관무관 이 입구자 일격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 문제는 이게 고급 문제로 어려워요. 다른 건 다 삽니다. 이걸 놓는 순간 이걸로 살아 있습니다. 나와도 치중가도 막아서 여기 집이 나죠. 이 젖힌다 해도 이 모양은 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살아있죠. 그다음에 여길 둬도 치받아서 사는 수 맛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수가 저게 급선, 여기가 급선입니다. 네.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급선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수 되어야 되나요? 없죠, 백은 있고요.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어려워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젖혀서 사는 형태가 나와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뜨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로 궁도를 이렇게 좁혀가면 또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으면 들어갑니다. 네. 끝에가 재밌는데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둘 때 어떻게 둘까요? 네. 끊으면 끊어야 됩니다. 들어가면 성급하게 이어서 이것은 빅이 돼버리네요. 궁도가 안 나와요. 이때 이제 저음작에 끊고 단수 칠 때 들어가서 그때 들어갈 수가 네. 있죠. 들어가고 잡으면 이게 이제 보이죠? 뭐 오늘 문제들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꼭 익혀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서 사석의 맥인데요. 일단 버릴 사자입니다. 한두 점 버려서 크게 이득을 보는 사소 취재의 전형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첫 번째 문제. 저도 한 7, 8급단 예술을 몰라가지고 우선 보세요. 그냥 이렇게 몰고 봅니다. 그러면 잡은 다음이 없어요. 네, 이어도 네. 세수와 플레다 봐라 했는데 네. 이건 유과 무과로 깔끔하게 주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자, 네. 그다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네. 그 전에 방도를 구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데서는 이건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이렇게 모는 것만 생각하지 여기서 역류를 한다는 거예요. 가끔 바둑이 이렇게 두 점을 키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바로 단수가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잡아야 될 때 또 한 번 먹여치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두면 안 되는군요. 조여서 역시 유감무가죠. 네, 먹이면 자, 또 따야 그러면... 돼요. 이때 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나와서 이때 이렇게 먹여칩니다. 네, 잡을 때 이렇게 몰아가지고 따일 때 선수패가 되죠. 네, 그래서 두 점 키워버리는 사석. 정말 아주 멋진 수입니다. 여기서도 또 사석이 면대. 자, 보통은 이렇게 몰아서 입고 입게 씌울 겁니다. 이으면 이렇게 막아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걸로 살아버리니까. 들여다보면 날일자는 건너붙이라는 수가 그렇죠. 좋고, 이걸 놔서 맥입니다. 젖히고 막을 때 이으면 그냥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날일자인데 이게 아니고 여기죠.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여기서 이제 사석의 묘가 그냥 아깝다고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키워 버리는 게 기가 막혔어요. 삼선의 돌은 키워서 죽여라 네. 이런 뜻이죠. 그럼 안 끊어 잡을 수 없죠. 네. 이때 이게 단수를 뭡니다. 네. 안 이을 수 없을 때 근데 두 점 머리 쪽 젖힙니다. 그때 단수까지 몰아 버리고 네. 그다음에 입구자가 기가 막힌 수예요. 자, 백도 여기서 자포자기로 다 잡히면 안 그렇지. 돼요. 그렇지. 다른 데를 두면 이건 네. 큰일 납니다. 이 수밖에 없어. 이 한 수예요. 흙은 젖히고 백은 살자 하면 이거 안 되니까 이걸밖에 없어요. 이렇게 몰아서 끊을 때 따내면 천지대표 꽃노트가 납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두 점을 사석으로 버려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최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재미있는데 들여다봤어요. 실전적인 모양이죠.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그냥 이어주면요, 이거로 올라가고 막을 때 쑥 들어가서 이건 흙이 걸려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보세요, 또 나가고 응수가 없어요. 곤란하네요. 네, 이렇게 이어준다고 하면 이것만 또 젖혀 있고. 네, 이것만은 젖혀도 그렇고 젖혀 이어도 이으면 막아서 훌륭하게 살아 있고 젖혀 나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괴롭죠. 자, 이 응수타진에서 잘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때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그다음에 끊어 잡았을 네, 때 잡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몰고 막 막는다고 이제 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이건 안 좋은 것이 여기를 하나 들어가고 막을 때 또 들여다보고 몸에 올라오고 놓고 이게 떠버립니다. 자, 여기서 키워버리는 거예요. 사석이면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배워두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면을 협공을 합니다. 네. 물론 두 점은 잡혔지만 벽을 만들었어요. 아, 철벽이 됐죠. 네. 그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석인데 두 점을 버린다고 해서 여기서 쉽게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워서 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이쪽이 이런 뭔가 맛이 좀 신경 쓰이죠. 나중에 네. 돌이 이쪽에 다가선다 그러면 이게 좀 허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두는 게 정수하면 이게 하나 나가고 나가면 하나 더 키우는 게 좋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젖히면 젖힐 수가 없죠. 끊기니까 나가야 돼요. 또 이렇게 나갑니다. 젖혀야 됩니다. 이렇게 젖혀야 되죠. 네. 그때 또 조입니다.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또 네. 여기를 둬야 되고요. 또 조입니다. 우와. 그러면 8점 넉집 버렸지만 외벽이 이렇게 깔끔하게 철벽이 돼서 네. 아무데나 전개를 해도 흙이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저런 돌들을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초중급 때는요, 돌을 일단 죽이면 안 되지만요,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면은 돌을 잘 잡히는 법, 잘 네, 버리는 법도 그렇습니다. 배워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